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여기는 1090의 집입니다. 그 최근에 이사한 거예요? 네, 한 달 됐어요. 1화 때 보여준 그 작업실은? 팔고 있습니다. 아직 안 팔았나요? 네, 산산산만 많다고 했습니다. 얼굴이 많이 좋은 것 같은데요? 방금 일어나가지고 오셔서 깨워주셔서 고맙고. 얼마 전에 CJMC도 홍대 쪽으로 이사 왔잖아요. 네, 쇼미더 머니 후에 행사도 많이 하고 돈도 벌어서 이사. 하지만 전세는 아닙니다. 걘 거긴데 사면 안 돼요, 걔는. 너무 막 뱉었다. 정리가 아니야. 그래서 사람 되고요. 걘 내 길을 다 뺏어가네요. 잘해가지고 나 얘랑 있으면 나도 잘해 보이겠다. 아 이건 아니고요. 잘하세요. 애증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를 놀리는데 길이 형은 저한테도 약간 동생 같은 때가 많아요. 아니 보일러를 꺼주면 안 돼. 너무 뜨거워. 이거 보일러 끈 거예요. 최근에 바로수길에 그 유명한 네. 디저트샵도 많이 촬영하고 있는데 그 대표님들이 다 길이 보이시고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라고. 여자분이에요? 네. 기리보이님 너무 원하고 있고요. 크림파 레미콘 여기 방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안 좋은 이유가 보일러와 촬영부터 아침 8시 거기까지 밖에 안 돼서 맨날 틀어놓고 있어요. 꺼놨겠는데 이걸 열까요? 요즘 SNS 되게 많이 하시던데 그거 같은 것도 보시고 그래요? 네, 많이 보죠. 좋다는 것도 많고 욕도 많아요. 저희가 악플 달린 것들 모아서 봤거든요. 아 진짜? 보실래요? 네, 보죠. 김길이가 기리보이 아닌 이건 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. 얘 얼마 전에 우리 집 쪽으로 이사 왔는데 초딩인 줄 알았어. 감사합니다. 스윙스 군대 가니까 요즘 TV 안 나오네. 일이 안 잡혀. 버가일드 내에서 못하는 걸로 제 손가락에 많이 들지 않나요? 꺼X이나 기리보이 하시는 리본스도 짭인지 확인해야만. 기리보이 랩 들으면 별로 공감 가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은 저는 공감을 줄 생각이 없어요. 지금 뭔 소리인지 생각하게 되는 거 이런 거 보냈는데 잘 보시고 계십니다. 댓글들 다 보니까 어때요? 약한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샀고 별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예, 네, 진짜로 오히려 욕 많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글 없는 것보다 있는 거라도 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는 괜찮습니다. 또 올해 계획을 세운 거 있다든지 12월 정산이 들어왔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. 이거 10배를 벌자. 도끼 보면 제가 도끼 행보를 잘 보이더라고요.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? 비밀. 여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? 일하러 가요. 여자를 소개시켜주지 만나죠. 소개시켜주세요. 자기 일이 있어 끝나고 바로 헬스를 가요.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를 또 가요.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더라고요. 이거 좀 할 수가 있나 이게? 아! 겨우 할 수 있네요. 언제까지 이거요? 동네 사람들 창피한데 그만합시다.